담임골 입구에 있는 가게까지 내려가야 우체통이 있다. 우체부 배랍니다. 남편이 신은 양말의 뒷부분에 구멍이 나 있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걸 산 건데. 아니 내가 발바닥에 발바닥에 가시가 있어서 그래. 아이고 보기도 잘 봤네. 난 못 봤는데. 나네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 남편을 배웅한다. 편지 다 넣으셨죠? 어, 다 넣었어. 잠깐 조심하셔야 돼. 미끄러지니까. 모자 안 쓰고 모자. 안 추웠을까? 나오지 마. 이거 미끄러워. 갔다 올게. 그래요. 조심해. 알았어.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내가 두 손을 배꼽에 모으고 허리 숙여 인사를 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내의 배꼽 인사 배웅을 받으며 남편이 집을 나선다. 왕복 4시간의 긴 여정이 시작됐다. 아내는 그새 구멍난 양말을 꿰매고 있다. 저는 여기서 양말을 이렇게 사러 갈 수도 없고 또 양말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특히 겨울 양말은.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꿰매드리고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떨어져서 어떻게 도저히 꿰맬 수도 없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마지막 한 번 딱 이제 신고 버리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저희 산골에서는 또 이것도 또 운치가 있더라고요. 제 양반은 좋아하세요. 이렇게 투박하게 꿰매준 걸. 제 양반이 좋아하면 되니까. 예쁘게 못 꿰매는 아내와 투박한 걸 좋아하는 남편. 이래서 이들이 천생연분인 모양이다. 남편이 도로변을 걷는다. 산 아래 첫 번째 가게에 우체통이 있다. 평소 산책을 즐기기는 하지만 만만치 않은 거리다. 여기 지금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8km 넘으니까 왕복하면 16km 올라갈 때는 올림막이니까 하루 종일. 근데 난 또 걷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기분 좋게 배달부는 아니지만 걷는 겸 와서 편지 붙이고 가지. 남편이 우체통이 걸려있는 가게에 도착한다. 사람들 왕래가 많지 않은 데다 편지 붙이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편지 수거가 늦어질까 걱정이다. 남편이 가져온 편지들을 우체통에 넣는다. 배달부의 임무를 끝까지 다하기 위해 가게 주인에게 나로 부탁을 하기로 했다. 오늘 아직도 늦어야 오시고. 혹시 오시면 저거 편지 많이 넣어놨으니까 한부터 넣어놨으니까 좀 빨리 갖고 가. 그래서 부탁을.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눈에 띄는 게 있다. 만두가 좋아하는 게 여기 하나 있네. 이거 얼마입니까? 4,000원이요. 아, 4,000원이요. 네.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산 뒤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거스름 돈을 받는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과자를 챙겨 문을 열고 가게를 나간다. 아내가 그렇게 사달라고 조르던 바로 그 과자다. 남편이 과자를 가방에 집어넣는다. 편지 대신 마가리트가 들어가. 영어 이름이라서 싫으시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또 마누라가 좋아하니 할 수 없지. 나는 싫어하지만 같이 살려니까 싫어도 할 수 없이 그럭저럭 살아야 될 것 같아. 왕복 16km. 힘이 들만도 한데 준비한 게 있으니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다. 부부네 집. 아내가 가방에서 과자를 꺼낸다. 자네가 그 내가 다 먹었다고 그래서 오늘 큰 마음 먹고 샀지. 거금 주고 샀지. 다 드시긴 다 드셨어. 당신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먹었으니까 미안해서. 근데 거기 있었어? 마침 있더라고. 두 개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랬구나. 우와. 그 아줌마 좋았지 뭐. 오늘 편지 넣어주고 또 샀습니다. 며칠에 걸쳐 이어진 과자 논쟁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남편이 베개를 벤 채 방에 누워 있다. 멀리 안 걷다 그랬더니 좀 피곤하긴 하다. 이불 덮고 드릴게. 밑에 뜨끈하네. 엄청 뜨거워.
피곤한 남편이 잠시 조는 동안 아내는 곁을 지킨다. 어느 날 갑자기 나무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견디기 힘들겠지 아마.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 사람은 늘 내 곁에 있을 거라는 생각만 나죠. 함께 산 지 16년. 그러나 아내는 그와 평생을 함께 보낸 것 같다. 부부에게 서로는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장난스럽게 코를 만지자 남편이 싱긋 웃는다. 산이 당연히 여기 있듯 그도 그녀도 당연히 함께 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도 겪기 힘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은 영광 씨. 그에게 이렇게 평범한 일상은 선물과 다름없다. 요즘 그의 화두는 단 한 가지. 어르신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제일 뭐예요? 두려운 게 없어.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점점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제 좀 더 어떻게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지 약간 좀 고민이 돼. 이제 우리 마지막 모습이 남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부부가 손을 잡은 채 서로를 마주보며 노래를 한다. 살구고 아기 진달래. 부부가 있는 오두막 집으로 하얀 쌀밭 같은 눈이 폴폴 온다. 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